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쌍용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네. 이제 테마로 엮여서 쌍용차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쌍용차가 이제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신차 이름을 또 확정을 했죠. 네, 토레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쌍용차가 그동안 이제 기업 회생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 신차를 야심차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신차 프로젝트의 베일이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명 J100이었던 중형 SUV 신차 이름을 토레스로 확정했고요. 오늘 오전에 그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스파이샷도 여러 차례 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전면부 같은 경우는 버티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서 아주 강인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설명이고요. 또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테일게이트 가니쉬를 적용해서 정통 SUV 이미지를 좀 연출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레스 광고 영상도 이제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영상에서는 자동차 모습보다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쌍용차에게 이 토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인지 또 회사의 부활 의지를 보여주는 내레이션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토레스라는 이름은 남미에 있는 토레스 델파인의 국립공원에서 따온 이름인데 예. 이 국립공원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고 꼽히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그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예. 이제 쌍용차가 사라지면 이제 자동차 업계의 다양성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성을 지키면서 또 보존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한 티저도 전략적이네요. 네, 그런 차명을 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이 토레스의 사전 계약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시 이 신차 토레스의 성공적인 론칭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쌍용차가 이 토레스 출시를 함으로써 뭐 소형 그리고 준준형, 중형, 대형 이제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레스에 대한 평가가 또 좋아야 할 텐데 그래도 좋았다면서요? 네, 그 쌍용차가 이제 출시 전에 전국의 190여 개 대리점 대표들을 초청해서 예. 사전 품평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대리점 대표들이 이 토레스의 상품성과 또 디자인에 대해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레스가 쌍용차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평가,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대리점 대표들은 이제 자동차를 판매 현장에서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출시가 되기 전에 회사 측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달라고 충분히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이 토레스 준비를 잘 해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대리점 협의회에서는 이 토레스의 사전 계약 때부터 각 지역별로 다양한 판촉 활동 또 프로모션 방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서로 많이 다졌다고 합니다. 네, 뭐 오랜 시간 철저하게 또 준비한 만큼 시장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할 텐데 어쨌든 이 토레스가 쌍용차 부활의 열쇠를 쥔 모델이다 이런 분석과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네. 부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 일단은 쌍용차가 어제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 7,140억 원, 영업 손실 309억 원, 당기 순손실 3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흑자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손실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부분, 개선되고 예.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생 절차가 들어가기 직전인 2019년 1분기에 27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작은 일단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점, 그동안 쌍용차가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판매 증가 또 가동률 개선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1분기에 쌍용차가 23,200
88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4개 분기 연속해서 지금 판매 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 초에 출시했던 뉴 렉스턴 스포츠 앤 칸의 판매 호조가 큰 힘이 되고 있고 뭐 티볼리와 코란도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월 단위로 보면은 한 8,000대가량 팔리고 있는 추세인데 토렌스가 론칭하면서 월 10,000대 판매를 넘기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쌍용차 공장 가동률을 보면 일단 쌍용차는 평택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가동률의 개선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작년 1분기에 48%밖에 못 돌렸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133%, 그러니까 실제 가동 가능 시간을 넘어서서 뭐 야근도 하고 여러 가지 추가 근무를 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지표에서 보다시피 가동 가능 시간이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거는 작년까지는 2교대 근무 체제를 했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았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1교대로 줄였기 때문에 일단 가동 가능 시간이 줄었고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가동률이 오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동된 시간도 작년 1분기보다는 한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앞으로의 부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매각전에 있어서도 막판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인수 대상자가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자금력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재매각과 상장 유지가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KG그룹이 쌍용차의 인수 예정자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잔금을 못 내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재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된 상황인 만큼 인수자금 그 금액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조달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KG그룹이 인수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탄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매각이 이 쌍용차의 회생 절차 기한 10월 15일 안에 순조롭게 재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수 경쟁자였던 쌍방울그룹 그 광림 컨소시엄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매각 절차 속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파빌리온 PE가 이제 막판에 KG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같이 이제 참여한 것이 이것이 담합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자동차 현장에서는 KG그룹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혹은 자동차 산업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런 업계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쌍용차의 주권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 상장 폐지 사유가 작년에 발생을 했고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그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은 올 연말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일단은 M&A를 잘 하게 되면 거기서 회생 계획안을 잘 마련해서 이 상장 폐지 해소 사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는 앞으로 이제 M&A 절차를 잘 순조롭게 마무리를 짓고 또 상장 폐지 사유도 잘 해소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부활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 쌍용차 매각 전 완주를 또 공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수 전 부분도 그렇고요, 상장 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업들이 잘 되려면 어쨌든 그 시장 상황도 잘 돼야 조금 더 개선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올해 1분기가 막 지난 상황인데 자동차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내수 시장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10% 정도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승용차 시장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는 그런 좀 큰 폭의
그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SUV 시장은 지금 13% 성장하는 그러니까 차종별로 봤을 때 유일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SUV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쌍용차가 또 SUV에 조금 강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약간 쪼그라든 그런 상황인데 역시 공급 부족 영향이 일단은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사태, 뭐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비롯됐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 것이냐, 얼마나 잘 해소될 것이냐도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부분도 상당히 수출 중심의 자동차 업종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데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외화 환산 이익도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그 원가 부담이 좀 늘었지만 일단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것을 판매 가격으로 잘 전가를 시키면서 일단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주 가운데 기아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바람 부는 증시 속에서 기아의 목표가 상향이 최근에 한 두 건 정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아 주식을 지난 4월 26일부터 계속해서 1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약 5천억 원 넘는 순매수 규모를 보인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미국 공장 그 발표가 이제 있을 것으로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일부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주가도 조금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품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사실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물량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그런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부품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 업체 중에서 만약에 투자 대상을 고른다면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그런 미래차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들 중에서 조금 선별해낼 필요가 있겠고 또 소형 업체보다는 대형 업체들로 그 투자 대상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는 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은 약간의 조정을 좀 나타내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오늘장 1%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